오늘 저는요, 오늘 디저트 시간이죠. 오늘 파블로바를 해볼 건데 어렵진 않지만 머랭을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머랭을 치려고 제가 계란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일단은 흰자랑 노른자 분리를 할 거예요. 좀 큰 데다가 준비를 했어요. 흰자에다가 오늘 설탕도 넣을 거예요. 설탕은 지금 넣지 않고 치다가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한 큰술 먼저 넣어주고 머랭 칩니다. 설탕 하나 더, 한 큰술 더 넣어줍니다. 이 머랭 지금 되게 실키해졌어요. 여기다가 레몬 제스트를 조금 갈아넣을 거예요. 제스트는 사실 칼로 그냥 채쳐도 돼요. 이게 제스트예요. 여기다가 즙도 넣어줘요. 즙도 이렇게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옥수수 전분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알뜰주걱으로 잘 섞어줍시다. 짠! 머랭이 완성됐어요. 자, 보시면은 머랭이 되게 단단하게 뿔이 생겼죠? 다 됐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뿔이 되고 완전히 실키해져야 완벽해요. 이거는 뭐 늘어나고 부풀고 하는 거 없어요. 옆 테두리도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고 올게요. 110도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줄게요. 짠! 오늘 무화과 넣어가지고 오늘 파블로바 만들 거예요. 짜잔! 휘핑크림. 설탕 넣어줄게요. 오늘의 주인공 파블로바 짠! 완성! 근데 이게 지금 생크림 올릴 거라서 이거 좀 식혀줘야 돼요. 여기다가 대기. 자, 여러분 다 식었어요. 여기다가 생크림을 올려줍니다. 생크림을 자연스럽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준비한 과일들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 제스트 뿌려주면은 향기로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짠! 아, 부드러워.